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오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문화 중에서 자기가 껄끄러워하는 사람, 또 상사 중에 일명 우리가 또라이라고 그러죠. 원래 골치 아픈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가나 그런 분은 한 분씩 또 두세 분씩 있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피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거기는 없냐? 거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직장 내 또라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고객 진상인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의 대처법.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퇴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진상 고객은 우리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어려운 존재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에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한다는 건 우리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남녀위원들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분들은 좀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분을 어떻게 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분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분하고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없애고 서로 피하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자기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 내 자기의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의 대처법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그분들을 피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본인이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태도를 바꾸면서 본인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분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가 좀 더 영역적으로, 컨설팅이면 컨설팅 영역에서, 개발이면 프로그램적으로 좀 더 스킬이 높아지게 노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사 내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가장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가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책인데 참아주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2019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게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35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필즈 커피라는 커피 가맹점이 있었습니다. 이 필즈 커피에서 이런 문제를 공식화하고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진상 갑에게 고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죠. 대처법은 우선은 진상갑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진상을 떨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친절하게 정중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고 그분들의 대처법을 좀 매뉴얼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필즈커피 직원들은 우선 열정적인 태도를 갖고 그들이 하는 일은 고객이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오로지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고객이 많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주로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마약에 빠져있는 것 같은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커피를
집착한다든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고객은 돈이 많거나 화려한 직업 때문에 자신이 매장의 직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직원들은 각자가 지금껏 의지해온 격언을 되새기면서 친절함을 잃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추악한 고객에 대항하는 방어 무기로 격언을 활용하도록 서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서로 북돋아주면서 고객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절함으로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상 고객을 무너뜨린다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어떤 컨설팅을 해나갈 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팀 간의 활성화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고객들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고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자기가 친절하게, 정중하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무너뜨린다거나 친절함을 무기로 무너뜨린다거나 공동 전선을 펴서 함께 무너뜨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면 회사와 힘을 합쳐서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힘을 써서 회사에서 품질팀이나 아니면 부대표나 대표가 함께 해서 고객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소원술이 쓰는 거죠. 소원술이 쓰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은 안 하는 게 되도록이면 좋겠지만 요즘은 참는다고 다 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까지 모든 힘을 동원해서도 진상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은 맞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요. 그런 거는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내적으로는 그런 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공식적인 루트든 어떤 루트든 하여튼 괴롭히는 대한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서로 인격 존중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막 급하게 모든 걸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고객의 경우에는 내가 실력을 쌓고 친절함이 우선입니다. 고객에게 내가 실력과 친절함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고객이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처하고 대처하고 또 대처하고 공동으로 회사하고 대처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거를 너무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것을 함께 대응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그런 문화, 그런 고객과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뭐 무조건 설득해 줬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자는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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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였던 고객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해보면서 저도 아 그건 진짜 그때 너무했다 그놈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회사 같이 뭔가를 우리가 극복해가는 티지가 되면서 우리 좋은 회사를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회사 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오늘 1월 3일 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